자, 이제 제3절 해가지고 1. 대리의 의사표시에서 1. 현명주의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요.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우리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이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병한테 아파트 좀 파쇼 해가지고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사는 사람을 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파세요 그러면 요 인간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름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 보시고 표시 의미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있죠. 학설이 대립된다는 말이 있고 밑으로 여섯 번째 줄 그러나 우리 민법 114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점으로 볼 때 대리권의 존재를 알리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제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소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뭐예요? 현명이다 이런 말이고 나번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라는 말은 뭐냐면 요 매매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것을 밝히는 게 뭐라고요? 현명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다 났어요. 현명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힌다면 요 매매계약 효과가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발생하겠죠. 따라서 현명을 하면 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병은 을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현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예변이 있겠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다면 굳이 을이 책임질 일은 없는 거고 이때는 누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리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하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를 좀만 보면 되겠죠. 예외.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 첫째, 상행이나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해서는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다. 현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상행위는 왜 현명할 필요가 없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일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표시한다면 장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이건 뭐냐면 일상적인 가사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 학창 시절 가사 시간 있었나요? 집안 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집안 일에 대해서 부부가 뭐예요? 부부가 대리권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 행위가 일상적인 집안 일에 해당한다면 누가요? 부인이 책임진다. 부인의 행위가 일상적인 집안일에 해당한다면 누가요? 남편이 책임진다. 이런 취지고요.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상식적으로 얘기 드릴까요? 여자분이 더 많으신데. 남편이요, 맨날 룸사랑과 술 먹고 막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카드빚이 이번 달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카드빚 부인이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역으로. 부인이요, 막 명품 바람이 불어가지고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막 이러면서 카드를 이빨 긁어가지고 카드값이 이번 달에 2,000만 원 나왔어요. 남편이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당연히 갚아줘야 돼요. 그죠? 둘 다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왜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니까요. 다시 말하면 남편 행위가 배우자 부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요. 룸사롱 가서 술 먹거나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은 명백히 뭐가 아니죠?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배우자에게 효과가 없고 배우자 그것을 굳이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변제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수동 대리는 현명을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돼. 측에서 현명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상대방이 의사표시하면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한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 226페이지에 한 가지 빼놓은 게 뭐냐면 현명의 방식이 나오는데 무방식이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다는 게 적혀 있고요. 227페이지 오시면 이제 대리인의 능력 해가지고 117조가 나오죠. 대리는 행인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사유에서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행인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규정이 충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우리 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7조에 따라서.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그때는 대리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둘 다 맞는 거예요.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도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고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뭐죠? 맞는 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 하자에서 원칙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예외가 나오는데요. 예외는 안 할 거예요. 예외는 또 하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다. 그렇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본인은 의사결정하지 않으니까요.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해요?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불일치됐는지도 누구만을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왜요? 의사표시는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또 법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이다, 악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요? 법률 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가 만약에 이중 매매예요. 그러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죠? 적극 가담했는지 그 여부도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요? 이중 매매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다 대리인이네, 그죠? 도대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원래는 두 가지지만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궁박 여부만은 누굴요?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궁박이란 말이 뭐예요?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법률 행위 때문에 어려워졌는지 안 어려운지는 누구만을요? 본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다도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궁박만 본인이에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유는 다 누구만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를 잘 틀리세요. 왜 틀리냐면 자꾸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본인이라고요? 궁박만 본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할까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을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갑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없다. 왜요?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요? 대리만.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을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다.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 뭐만 기억하자고요? 원칙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오시면 대리 효과에서 특별한 건 없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뭐죠? 직접 기속된다. 2번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책임지지 않고요. 2번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뭐 하잖아요? 의사결정하지 않으니까요.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복대리가 나옵니다. 복대리는요, 양은 적지만 시험이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교전 제가 판례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요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요 병이 만약에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뭐라 그래요?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요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다시 선임했다 이런 말이고요. 한 번 더 가면 이제 복복대리인. 한 번 더 가면 뭐죠? 복복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간단하죠.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어요.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복대리인이죠.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놈이 미성년자인데 을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갑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토지가 미등기 토지였어요. 그래서 요 갑의 A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을이 병이라는 법무사를 선임을 하면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병이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등기라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이니까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그럼 이 법무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더 쉬운 예를 들어요. 갑이 술 처먹고 싸움박질 해가지고요.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빼줘야 되니까 변호사를 아버지가 뭐 했어요? 선임을 하면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누굴 대리해요? 갑을. 요 변호사가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이해가 많을 수가 있어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복대리인 해가지고 의 나와 있고 2번 법적 성질에서 1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뭘 해요? 의사를 결정한다. 변호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복대리인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 자신이 선임하고요. 3번 복대리인 선임이 됐더라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고요. 4번 복대리는 법정대리인 선임하거나 임의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불문하고 모두 뭐죠? 임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고 요 선임은 뭘 말하겠어요? 수권행위를 말할 테니까 요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뭐란 얘기예요? 임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죠.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지만 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임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뭘 든 거예요? 친권자 법정 대리인을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해가지고 임의 대리인이 됐는데 을이 날씨도 춥고 그래서 가기 싫어서 엉뚱하게 병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면 누가 피해를 봐요? 갑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그렇죠?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가능한 거다. 그죠? 전한 거죠. 야, 나 추석 가기 싫어 그랬더니 네가 가기 싫으면 다른 사람 대신 보내라고 본인이 뭐 했다면요? 승낙했다면 복된 선임하는 거 어떻게요? 가능하고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병이 억지로 대전에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안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죠? 선임할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내려왔거든요. 차를 타고 오는데 막 눈 막 내리잖아요. 그죠? 특히 청주 쯤 오니까 막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당했는데 제 앞에서 한 네다섯 번째쯤 이렇게 왼쪽에 1차로에 뭐죠? 카니발인가 산타페인가 다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갑자기 급 우회전을 하면서 쫙 가더니 노견 이쪽이죠. 벽을 딱 충돌을 하더니 다시 튕겨 나와가지고 중앙방향레드를 딱 충돌을 하고 저를 향해서 마주보고 딱 쓰더라고요. 처음 당해봤어 제가.
그래서 제가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앞차도 막 끽끽 쓰고 막 완전 난장판이 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길이 막, 막 깨지고 막 유리창도 다 깨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식겁했는데 눈도 막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이놈이 또 쓰더니 비상등을 켜더라고요. 그 차가. 그러더니 꾸물꾸물꾸물 하더니 노교원으로 가요. 노교원으로 가더니 딱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 사람 멀쩡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게 그 양반 막 피 흘리고 막 젊은 친구던데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지가 알아서 가더니 딱 쓰더니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멀쩡한 뭐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마 오전반에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마 다음날 되면 골병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데 차가 튼튼하게 그래서 그래서 막 안전벨트 다시 한번 보고 막 제가 그랬네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다른 사람 대신 보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문제죠. 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임 잘해야 되겠죠.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선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줍니까? 책임을 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독도 잘해야 돼요. 만약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독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한테 나 가기 싫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 보내라 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 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해요. 그래도 우리 갑에게 뭐 질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다만 을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통지는 해줘야 돼요. 통지를 안 했으면 책임을 지고요. 해임은 했어야 돼요. 해임을 안 했으면 뭘 지냐면 책임을 칩니다. 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이죠. 대책이죠. 그 다음 만약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복임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뭘 지냐면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손을 끼쳤다면 을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항상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항상 무과실 책임을 지느냐? 아닙니다.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죠.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 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 대리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무슨 책임을요?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끝이 얘기죠. 여기서 볼까요? 자, 만약에
법무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죠. 왜냐하면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한 것은 부득이하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부득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들 땅 등기하기 위해서 혼자 알아서 등기할 자신 있으세요? 없죠? 그죠? 부득이한 거죠? 따라서 얘는 법정 대리이지만 무슨 책임인 거예요? 과실 책임인 거예요. 그죠? 표정이 왜 그러시지? 자,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갑이 손해를 입었어요. 이때도 을이 갑에게 뭘 져요? 책임을 지는데 이것도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예요? 과실 책임이에요. 왜요? 유치장에 갇힌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명백히 뭐한 거예요? 부득이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제에서 보통 그럴듯하게 사례가 나오면 다 뭐예요? 부득이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가요? 과실 책임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다 했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교재를 검토하면 돼요.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2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복대리인의 지위예요.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뭐 간단하죠. 그죠?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고요.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시고. 근데 우측에 보시면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에 대한 관계, 특별한 거 없죠.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계나 본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요. 4번 복대리 복인권인데 얘가 한 번 더 하면 뭐죠? 복복대리라 그랬죠? 선임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얘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4번 복대리권의 소멸 뭐 하나 추가하면 돼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한 장을 넣으면 이제 제6절 뭐가 나오죠?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무권대리는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저번 주에 대리를 시작하면서 대리는 대단히 뭐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또 중요한 것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권대리고요. 왜 그러냐면 무권대리는 반드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많이 내면 두 문제. 안 내더라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내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좀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까다로운 부분은 굳이 판례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닙니다. 주택관리사 민법이라는 게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더라도 판례를 좀 보긴 보는데 막 이게 뭐죠? 이렇게 시간이 임박, 시험이 임박하면은 마음이 막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판례 막 이런 거 딸딸딸 외우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럴 시간에 회계원리 한 페이지라도 더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실계론 어떻게 해요? 한 페이지라도 더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남보다 한 문제 더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이 맞아야 돼요? 60점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상대평가에서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는 시험이라면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 더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시험,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남들이 맞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맞으면 되는 시험인 거거든요. 남들이 틀린 건 어떻게 해요? 나도 틀려도 되는 시험이에요. 남들 맞는 건 다 틀리고 남들 틀린 거 한 문제 맞히면 뭐 하는 시험이에요? 떨어지는 시험이니까요. 너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 틀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직것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나 이걸 생각해 봐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병을 만나서 야 이게 실제로는 갑게 아니라 내 거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솔직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란 뭐냐면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예요. 만약에 현명을 안 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요. 요거는 그냥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무엇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권 대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담보 책임 하면서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했어요.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내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로 가냐면 담보 책임으로 가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달라면 반드시 현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관리사 민법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은 뭘 내려고 하겠어요? 기본적인 걸 내려고 하겠죠. 기본적인 것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현명이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논점이고 매년 다섯 개의 지문 중에 한 개의 지문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됩니다. 현명을 해야 뭐예요? 무권 대리인 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234페이지에 서술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무권 대리라 함은 대리 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이 뭐겠어요? 현명이거든요. 그래서 현명은 했지만 뭐만 없어요? 대리권만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고 만약에 현명조차 안 했다면 그냥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 무권 대리가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협이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예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 둘로 나뉩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표견대리라고도 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협의무권대리란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협의무권대리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예요? 표현대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지만 다르고 어차피 둘 다 뭐예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둘 다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고요. 둘 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점이 나올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값 스스로 표현대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거든요. 책임지기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추인.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추인하면 되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위기가 싸한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표현들이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 그러면 X에. 왜냐하면 뭐는 달라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일단 이거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해야 된다. 일단 무권대리가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뉘는데 협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대리가 협의의 무권대리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지는 예외적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다. 따라서 두 가지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것이고요. 둘 다 어차피 뭐예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다. 이게 뭐죠? 큰 틀이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 80% 90% 가량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이제 뭐부터 나와요? 협의 무권대리부터 나오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원칙이니까. 의 보시고 협의 무권대리에서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약의 무권대리가 나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보잔 말이죠. 다시 쓸게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을에게 뭐가 없다면요? 대리권이 없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권들이 가서 책임지라고 지랄거려야 하는데 요 책임의 내용이 뭐냐? 둘 중에 하나죠. 병은 을한테 가서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다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무권 내린에게. 자, 이행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을이 줄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싸라기 그냥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내용인 거예요.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지만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끝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이제 자식들 왜 내 땅 가지고 지들이 쌈박질이야. 이상한 놈들이라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의 입장에서 이 땅을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가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갑이 신경 쓸 일이 확 생기는 거죠. 그죠? 웬떡인가 싶은 거죠. 따라서 갑은 이럴 때는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한다는 말은 지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요 추인권 때문에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져요. 자, 보자고요. 추인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니까 병은 갑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는 거죠. 추인을 안 하면 을한테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놈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해주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지랄거릴지를 모르는 어떤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병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첫째, 최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왜 불안정하다고요? 추인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아서. 따라서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기간 동안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때는 뭐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지랄거리면 돼요? 을한테 가서 지랄거리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기다리기가 번거롭다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철회는 아무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쪽이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색깔을 구별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요 하얀색으로 쓴 것만 협의 무권들이 고유한 내용이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뭐죠? 공통적 내용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교재를 보죠. 교재는 지금 1번 해가지고 본인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4번 본인의 추인권부터 써놨어요. 그죠? A. 추인의 성질 형성권이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2번 추인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물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하단에 보면 10번 추인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일단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추인 이거를 애매하게 그려놨죠. 그죠? 왜 그러냐면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누구한테도요?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도 있고 아무한테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우측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가능한데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뭔 소리냐? 자, 원래 철에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란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다 한 거죠. 추인의 효과. 133조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하게 돼요? 유효가 되고요. 나번 본인은 추인을 적극적으로 뭐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무슨 문제냐면 이 문제죠.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 추인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 전에 묵시적 의사표시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죠. 자, 자체 카드에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추인의 효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보시면 첫 번째 판례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요. 그럼 이행을 수령한 거죠. 이행을 수령하는 행위는 무슨 뜻이에요? 추인하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묵시적 추인인 거예요. 두 번째 판례 무권 대리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본인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유인에 대해 본인의 채무를 뭐예요?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또 무권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를 채권자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했어요. 그럼 유예를 요청한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을 주면 이행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남편의 술값 카드비에 대해서는 부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니까 현실은 다 갚아야 돼요. 현실은 다 갚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카드가 연체가 되면 카드 회사에서 부인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 카드값이 많이 밀리셨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본인이 술 먹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사과부터 시작해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이번 달엔 납부하기 힘드신가 봐요? 예. 그러면 한 달 정도 여유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럼 깽끗이 뭐예요? 유예를 요청한 거잖아요.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원래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인 거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예라는 말은 한 달간 여유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갚겠다는 뜻이니까 무권 대리 행위를 뭐한 것이 돼요? 추인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전화 왔을 때는 결코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뭐죠? 막 나가는 거죠. 빨리 입금하시라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걔네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녹취하죠. 그죠? 안 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저쪽 해가지고 뭐 통화 내용도 왜 그러는 거예요? 예라는 말을 뭐 하려고요? 들려주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러면 고객님 들어보시려고 틀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 만한 일이 많이 벌어지면요, 전화로 하지 마세요. 전화로 하지 마시고 그딴 소리 하면은 문서를 보내시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문서를 받고 나서 검토하시고 상의해 보시고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뭐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되고요. 대화를 하면 걔네들은 마약하게 그 제도를 뭐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뭐죠? 문의 아니고 대화받자 누가 불리한 거예요? 문의 아니에요. 불가능. 그래서 대화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죠? 대화로 풀라는데 법적으로는 대화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 하단 이제 답은 무권대리인의 상속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무권대리인의 상속 문제 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1. 무권대리인 본인을 상속한 경우는 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무권대리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현명해서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얘는 무권대리인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다. 이랬을 때 을이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 거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호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기억나시죠? 얘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그건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고 그죠? 추가할 것은 뭐냐면 넘겨보시면은 2번 해가지고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 거꾸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무권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 거꾸로예요? 갑이 아들이고 을이 뭐죠? 아버지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뭐였어요? 본인이었는데 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을은 뭐이기도 한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왜요?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요때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왜 아까는 안 됐어요? 반대되는 언행이어서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갑이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 해서 가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체구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 3번,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가번에서 책임 발생의 요건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억할 것은 뭐예요? 두 가지다. C,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고. D,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해가지고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예요. 규정 한번 읽어볼까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인한 경우는 본인을 위한 무권대리인의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 나있죠? 뭔 소리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대리권도 없이 병가 매매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갑은 뭐 할 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억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 간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요 관계가 뭐라고요? 사무관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사무관리가 뭐냐? 사무관리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사무관리가 뭐라고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옆집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한 달 동안 동남아 여행 가야 하고 자랑질을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좀 아팠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집 마당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꼬셨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안쓰러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 들어가서 고장난 수도를 고쳐줬다면 그건 뭐예요? 사무관리죠. 왜냐하면 저는 옆집의 수도를 고쳐줄 뭐는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줬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사무관리인 거예요. 보자고요. 갑이 왜 추인했어요? 치한테 이득이 돼서.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땅을 팔아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에 팔아줬어요? 1억 5천에 팔아주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 안 하면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법적 의무 없이 땅을 팔아줬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준 뭐가 됩니까? 사무관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하단에 3번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무권대리가 아니라. 다만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준 경우에는 계약에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뭔 소린가 싶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드리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